My father had been killed 2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마카오에서 가족들과 탈출에 성공한 김한솔, 아마도 제3국의 망명에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세 가지 등장했습니다. 그 미스터리 오늘 돌직구쇼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출연물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미스터리,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각에선 네덜란드에 망명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가 아니라 제3국의 망명에 있을 것이다. 혹시 한국 근처에 있는 건 아니냐? 다양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김한솔 군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윤태훈 실장님, 지금 김한솔 군의 표정이 다행히 밝아 보이는데 왜 속이 편할까요?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제 첫 번째로 다행이었던 건 좀 안정된 듯한 모습. 그리고 이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건강에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모습이니까 다행이고요. 참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 이제 김한솔, 이제 군도 아니죠. 김한솔 씨의 예. 운명도 이제 가족사가 참 복잡하고 격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마도 본인뿐만 아니라 여동생하고 어머니까지 이제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제3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기도 이제 배다른 형제가 있거든요. 예. 베이징에. 거기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거기 김은솔인가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죠. 예. 지금 김병민 의원이 김한솔 씨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 등의 도움으로 북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다행히 안전한 곳에 지금 제3국 망명길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덜란드 대사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네덜란드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네덜란드에 망명하도록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갑자기 왜 네덜란드 대사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WBC에서 시구까지 했던 그 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 대사가 김한솔이랑 무슨 인연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 이제 김한솔 씨의 할머니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 씨도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전적이 있던 것 같아요. 성혜림 씨도요. 그리고 예. 네덜란드 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한솔이 탈출하고 망명하는 모종의 과정에서 이 네덜란드 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거기 이제 우리 국정원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궁금한 대목이고요. 저는 아까 어디 어디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독특했던 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같이 손을 잡고서는 김한솔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은, 김정남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은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표현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순망치한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기는 굉장히 자국으로서 부담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의 경우가 발생하거나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남겨질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김정남이었다면, 아마 그 카드를 김한솔로 생각할 확률이 저는 높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나름대로의 공동의 이익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김한솔의 저 표정과 말투를 봤을 때는 저는 제가 김한솔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말 괴팍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 그 부강무도한 독재자의 위협 때문에 차마 나서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탈북 천리마 이 단체 민변에서도 예.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정말 뭔가 김정은 체제와 한판 선전포고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 동아일보에 허무영 논설위원께서 칼럼을 쓰셨네요. 김한솔에 대한 칼럼인데 여러 차례 김한솔에 대해서 칼럼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지난 칼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번 칼럼에서 이렇게 쓰고 있군요. 김한솔이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지만 두려웠을 것이다. 이게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마치 북한 체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 말씀하셔서 뭐 언급을 하면은 제가 2월 24일 이제 제가 칼럼에서 김한솔을 데려오자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됐는데 무슨 김한솔이냐 해서 비난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 칼럼이었죠? 예, 예. 근데 저는 좀 김한솔이 좀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그 어떤 분단의 희생양으로 저는 김정남, 김한솔을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떤 그 탈북자들에 대한 동포애를 발휘하듯이 인도주의적 손길을 김한솔에게 내밀자해서 굉장히 저는 김한솔의 지금 근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어제 유튜브로 그 건재함이 나와서 좀 마음속으로는 안도도 됐고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다. 일단은 그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를 향한 대국 어떤 공개선언이다. 공개선언이다? 예, 예.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발언이 나는 김 씨 가문의 일원이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사실 김정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 김정은은 가장 컴플렉스가 혈통 컴플렉스예요. 백두혈통의 그 직계손이 지금 김정남, 김한솔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를 알려서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그 옆에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뭐 삼촌을 독재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김한솔이. 그러니까 저 김한솔이가 위험하다는 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건 과정에서 나는 백두혈통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막에 나오는 아버지 살해됐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도 뭐 김철인가요? 아예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신원 확인도 안 해주고 있고 또 쇼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과 어떤 살해의 동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들이 그 피해자가 이 사람은 김정남이고 살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예. 그런 것을 공언해 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 단체인데 이게 저는 두 가지 지금 통일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다라고 소개는 돼 있지만 만약에 실존하는 단체라면 이런 김정남, 김한솔의 피신을 007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007 작전? 국제 공조를 갖출 정도로 상당한 어떤 조직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냐라는 예. 느낌이 들고 만약에 가상의 단체라면 김한솔이 직접 만들고 유튜브도 김한솔이 직접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김한솔이 당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탈북자의 인권이라든지 또 이제는 심지어 북한 내부의 어떤 역할 변화를 위한 그런 일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의문점 미스터리로 연결됐는데 함께 보시죠. 천리만 민방위 국정원도 모른다. 탈북민들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천리만 민방이라는 단체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정체가 묘연했다. 과연 실체는 있는 건지, 실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인 건지 저희가 이 천리만 민방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천리만 민방위 측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탈출을 원하거나 정보를 나누고 싶은 분을 지켜드리겠다.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북조선 사람을 벌써 도와온 우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천리만 민방위 사이트에 북조선 고위 간부로부터 받은 편지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천리만 민방위는 이름도 업적도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탈출 과정에 신속하게 동원했던 고급 승용차, 비행기 등 열정과 준비가 놀라웠다. 북조선 고위 간부라고 밝힌 인물이 나를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천리만 민방위가 뭐 고급 승용차 비행기도 대동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민간단체로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지원 어떤 굉장히 정교하고 자본도 많은 정보단체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마란 단어 수령과 당을 위해 천리를 한 걸음에 달릴 정도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탈북단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고요. 한 탈북단체 회원은요. 이야,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규모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단체일 가능성이란 얘기도 나왔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김한솔에게 경의를 표한다. 뭐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저항한 탈북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홍명 의원의 오늘자 칼럼과 동일한 분석을 내렸는데 과연 이 칼럼, 이 천리마 민방위, 이게 북한 앞 박사를 전공하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제 마침 수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리마 민방위가 또 수업의 소재가 잠깐 됐었는데 일단 천리마와 민방위를 좀 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 천리마라는 단어 때문에 참 재밌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여성분이 그랬잖아요. 그 탈북자 단체들은 저 단어 쓰지 않는다. 근데 많은 분들 여기 아시겠지만 천리마 운동이라고 김일성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사회주의 총생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 한마디로 그 군사력과 경제력 경진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있었고 그때 경제를 빨리 부흥시키겠다 해서 소련이나 당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뭐 트랙터나 이런 거 막 해체해서 설계도를 스스로 마련하고 그걸로 이제 경제 부흥을 이끌어냈다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리마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네. 김일성이 주최했던 운동입니다. 근데 어제 저 이름에 천리마가 들어갔다라는 거 보고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천리마라는 거는 김일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김일성은 백두혈통이고 그 백두혈통의 밑 그 아들이 김정남 또 김한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민방위라는 건 노동당 밑에 있는 건데요. 이 그 뭐라고 하죠? 후방 지원하는 그러니까 군사나 인력 같은 거 관리하는 거라서 이제 후방 지원하는 그런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천리마라는 단어와 민방위라는 단어는 각각 알겠는데 저걸 예. 붙여놨을까? 어쨌든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천리마라는 단어를 굳이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남과 김한솔로 이어지는 어떤 그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지원단체 이런 것들을 암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우리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조직은 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탈북자 단체나 혹은 지금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비밀리에 만들어놨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죠. 원래 없던 조직을 갑자기 만들어놓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전 저 천리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백두혈통을 암시하는 그래서 저 의미가 좀 상당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정보당국과 김한솔의 탈출과 저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정부 당국이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국, 중국, 한국.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한국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세 번째 의문점. 무명의 국가. 그게 대한민국이 아닐까? 함께 보시죠. 감사 표시한 무명의 정부가 어디일까? 동영상을 찍어 올린 진짜 이유. 뭐?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일 텐데요. 일단 천리마 민방위 측이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긴급한 시기에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중국, 미국 정부와 그리고 한 무명의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이게 지금 이 무명의 정부의 정체가 첫 번째 미스터리, 지금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미스터리, 천리마 민방위의 실체가 무엇이냐? 다 연관이 돼 있는 어떤 핵심 고리라 할 거라고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데 무명의 정부 혹시 대한민국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도 현재 낳고 있습니다. 김광석 정부장님 예. 이 무명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꽤 있다. 왜냐하면 굳이 다른 데는 다 밝혔는데 네덜란드, 중국, 미국 다 밝혔는데 굳이 무명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따라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걸 숨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지휘, 한국에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거고 한국의 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요. 예. 한국이 아니라면 다른 서방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추측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한국과 북한 문제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일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저기 한솔이가 김한솔이가 그 프랑스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자기 연구가 있는 보스니아에서도 좀 학교를 다녔었죠. 그런 연구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보스니아나 아니면 뭐 프랑스 파리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 네. 만약 한국이라면 윤태곤 실장님 김한솔 씨가 지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나라도 결국은 한미 뭐 중국이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한미는 우리 정부 당국은 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걸 사전에 알리진 않았겠지만은 다 이제 사태가 정리된 뒤에는 우리한테도 갔다.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을 떼내는 식의 의미도 있는 거겠죠. 우리 손을 벗어났다라고 알리는 거고. 그리고 무명의 정부가 한국이 가능성이 높은데 왜 무명이라고 표현했느냐. 예. 이건 김한솔,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김한솔 씨가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 탈북이 아니라. 오. 만약에 단순 탈북으로서 내가 좀 뭐 우리 가족들하고 좀 편히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민심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뭐 반정부 세력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질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덮어씌우기도 하고. 김한솔 씨가 조금씩 이제 북한의 이제 인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한국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민들이여 나를 따라라. 이게 되려면. 그렇죠. 한국을 무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네, 내가 뭐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북한의 인민들이 뭐 김정은은 싫고 하지만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있고 한데 바로 뭐 한국이랑 손잡고 하는 건 뭐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예, 허 의원님. 저는 무명의 정부를 한국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추측이지만 한국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닐 것이다. 네, 네. 그 이 김정남 피살 이후에 이제 외교안보당국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김정남을 왜 망명시키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용 가치가 없다. 지금 북한 내부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고위 정보도 없고 두 번째는 김정남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대요. 예. 이 얘기는 한국으로 가봐야 자기네 이용될 거다. 어떤 대북 선전전 이런 상황이 이용될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북한 상황에 뭐 어떤 북한의 어떤 체제를 비판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동원이 되다 싶은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김한솔의 무명의 정부는 현재 자기가 있는 나라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뭐 저는 뭐 유럽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역시 인권과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예.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정말 우리가 김한솔을 데려온다고 한다면 그런 이용가치로 따지지 말고 그리고 데려온다 해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한솔 씨의 얽힌 미스터리까지 풀어봤습니다.